무리했네. 그래도 뭔가 일본은 달걀 달걀 말이하면 일본. 가고시마 잠입 2일차. 오늘의 오전 일정은 기리시마에서 진행되는 FC 서울 훈련 염탐, 그리고 오후 일정은 미야자키로 이동,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세레소 오사카의 연습경기 관람입니다. FC 서울의 전지훈련 장소인 기리시마의 고쿠부 운동공원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원이었습니다. 서울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 위에는 J2 리그의 몬테디오 야마가타 팀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난 제일 신기해. 이게 바로 이 사생팬의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근데 아마 저 중앙조끼 입고 러닝만 하는 사람은 가벼운 거라도 부상이겠죠. 저 조끼를 입으면 열행인가? 러닝만 하고 찍는 중앙조끼? 어. 제 생각엔 가벼운 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러닝만 하고. 아, 우리 그 녹색 서류만 갖고 선수들이 안 그래요. 아, 하대성 어디 있는 거야? 하대성이다. 어디? 중앙조끼? 뭐야? 하대성 부상. 아, 하대성 부상이야? 아, 중앙조끼예요. 상자 그 뛰는 거. 아. 아, 왜 여기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같이 박지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던지고 집에 갑시다. 신수건 던지고 가자. 아, 그럼 내일 못 나오겠네, 경기. 야, 쪽바닥 하대성이네. 아, 진짜. 아, 왜 쓸데없이 우아하게 뛰고 있어, 또. 역시 멋있다는데. 응. 맞네. 맞지? 맞아. 어, 왜? 왜? 야, 이게 형이 계속 쳐다보는 거 같아. 형이 자꾸 이상하게 보니까 싫대잖아. 왜 그래? 아, 역시. 우리가 여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훈련이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저 다리 거든 선수가 누구지? 근데 올 시즌에 진짜 아까 전에 그 야바이 사이드에서 야바이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면 좀 기쁠 것 같아. 걔는 잘 들어올리는데 못 보던 선수들인 건가? 저 반바지 남자. 아,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는 애. 이따가 제가 알리바이프. 저 호리호리한 딱 봐도 알리바이프네. 이따 내려가서 가면서 저 반바지 누군지 보고 가야겠다. 한 시간 정도 서울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다음 일정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세레소 오사카의 연습 경기를 보러 출발합니다. 기리시마에서 미야자키까지는 차로 약 2시간. 2시에 시작하는 연습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가는 도중 간단하게 프랜차이즈 음식점 스키야에서 때우기로 했습니다. 스키야는 규동을 파는 음식점인데 주문한 지 2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맛은 일반적인 규동 맛이었습니다. 드라마 어떻게? 드르륵. 아 그거 받치고서 그거 노른자 분리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아. 콧물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오 뭐야 여기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 오 형 망했다. 형 망했다. 됐어. 관심 없어 저기. 다시 해야. 오. 오.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조금 늦어서 경기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네 하고 있네.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옆에 김보경 선수랑 신진호 선수도 연습 경기를 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울산 현대 선수들도 마침 전지훈련을 미야자키로 와서 관전 중이라네요. 저랑 김미리즈는 수줍게 사진만 찍고 오고 펜다 형은 아예 자리 잡고 선수들과 긴 대화를 나누고 오셨습니다. 경기는 1-0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저 출구로 이제 선수들 나오면서 여기 팬 서비스 하는 거지. 아 저기 이제 세팅한다. 간다. 가고시마로 돌아오니 시간이 많이 늦어서 바로 흑돼지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습니다.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 연습을 하기로 해서 각자 1인분씩만 시켰습니다. 이 젓가락질 멈출 수가 없어. 네, 이성을 찾아야 돼.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었지만 한 입만 참아냈습니다. 한 접시 해가지고. 갈바에서 진짜 먹고. 아 근데 너무 슬퍼 그런. 아 뜨거. 어 죄송해요. 왜 그래? 폈어? 아 여기 다 써. 진짜? 네. 마지막 한 점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아쉬웠다. 됐어. 형 괜찮으세요? 나한테는 안 됐어. 죄송해. 고기가 없으니까 장기선이라도 구워 먹을래. 그러게요. 그럼 네. 원팀으로 가지. 처음으로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타봤는데 이런 연습 방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도 원팀이 됐으면 연습이라 엉망이었던 라이브 방송 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그래도 운전은 내가 했어 오늘. 아 그러니까 그만 하지 말고요. 서울 코치님처럼 화합합시다 우리가. 네.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어이. 아 안 맞네.